자, 이번 시간에는 change mode라는 명령어를 총정리하는 시간을 좀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 change mode라는 명령은 뒤로 갈수록 여러분이 좀이 중급자로 갈수록 중요해지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정리를 조금 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은 change mode는 이런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change mode 다음에 옵션이 오고 그 다음에 모드, 예, access 모드가 오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정하고자 하는 그 모드를 바꾸고자 하는 파일이 나오게 됩니다. 파일이 여러 개면 이렇게 한칸 띄어서 쓰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여러분이 change 모드에 들어오는 이 부분 있죠? access 모드를 지정할 때 우리가 지금까지 사용하는 방식은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chmod ow는 other에 w를 추가한다 이런 방식이에요. 사람이 이해하기 쉬운 방식입니다. 근데 이런 방식은 단점이 있어요. 어떤 장점이 있냐면 자, 여러분이 요거를 한 번에 여기 있는 파일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한 번에 어떤 설정을 바꿀 수가 없단 말이죠. 이렇게 한 다음에 만약에 여러분이 리드를 주고 싶다. 그러면 여기에서 other에 이렇게 하고 실행을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여기 있는 보시면은 octal이라고 하는 이 팔진수 모드, 예, 팔진수 모드라는 것이 있는데 뭐 진법이 우리 여러분들 익숙하지 않을 수 있는데 상관없어요. 상관없고요. 여기 있는 숫자들을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리고 검색해서 알아내시면 돼요.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숫자 1번은 execute예요. 그리고 숫자 2번은 write입니다. 그리고 숫자 3번은 숫자 4번은 read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여기 있는 이 파일의 권한을 바꿀 때 이렇게 할수 있다는 거죠. change mode 그리고 여기에 있는 첫 번째 자리를 rw, r 두 번째 그룹도 r 세 번째도 r로 하고 싶다. 아니요. execute로 합시다. 전부 다 xxx로 하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execute only인 숫자 1이라고 하고 pom.txt라고 하면 보시는 것처럼 pom.txt는 xxx가 됩니다. 그럼 반대가 아니라 조금 바꿔서 여기 있는 1에서 맨 끝에 있는 부분을 0으로 하게 되면 0은 뭐예요? None이죠. 그리고 자릿수로 봤을 때는 user, group, other입니다. 즉, 이 부분이 0이란 뜻이에요. Enter. ls-al 해보니까 x가 사라지고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여기 있는 요 펌에 대해서 모든 사용자가 쓸수 있게 하고 싶다. 그러면 w죠. write only 숫자는 2번이에요. 자, 여기에서 얘를 222로 하고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용자가 www가 되죠. 그리고 이것을 4번으로 지정을 하면 보시는 것처럼 RRR, read가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이 W도 그 실행 가능하면서 쓰기도 가능하게 하고 싶다. 그러면 얘는 1번이고 얘는 2번이죠. 그두 개를 더하면 3이죠. 그러면 3은 뭐예요? 쓰기와 실행이란 뜻입니다. 예. 그럼 여기다가 여러분이 333이라고 하고 ls-al을 하면 pom.txt는 333에 의해서 모든 종류의 사용자들이 쓰기와 실행 기능을 갖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이 읽기와 실행 기능을 갖고 싶다. 읽기는 4번이고 실행은 1번입니다. 4 더하기 1은 5번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이 555를 하고 실행을 시켜보면 pom.txt는 rw, 즉 read와 rw,
read와 실행 기능을 갖는 거죠. 그리고 read, 실행, execute 모두를 갖게 하고 싶다. 그러면 7을 쓰면 됩니다. 7. 그럼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검색해서 알아내시면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이런 작업을 할 일이 많다면 외우게 될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렇지 않다면 어쩌다가 등장하는 건데 그럼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은 이런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이게 더 좋다고 생각하는데 여기 보시면 class라고 하는 종류가 있고 u, g, o u는 owner, g는 group, o는 other죠. a는 all입니다. 그리고 operation은 더하기, 빼기, equal이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볼까요? 자, chmod a 더하기 w r perm.txt 요거는 무슨 뜻이겠어요? a는 all이니까 모든 종류의 사용자에 대해서 perm.txt를 perm.txt에 r을 넣는 거였죠. r은 원래 있었네요. 자, 이것들이 전부 다 w가 없잖아요? 그러면 요거를 w로 지정하시고 ls-al을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클래스의 사용자들이 w 값을 가지게 됩니다. 만약에 마이너스를 하게 되면 w가 다 빠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equal이라는 게 있거든요. 자, 한번 해봅시다. change mode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equal 그리고 rwx perm.txt 엔터 이렇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용자의 rwx가 지정됐기 때문에 퍼미션이 이렇게 됐습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여기에서 아무것도 넣지 않고 하면은 다 빠지고요. 자, 모든 사용자에 대해서 r이라고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read만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연산자와 이런 걸 이제 클래스라고 합니다. 클래스를 잘 조합하면 아주 효율적으로 퍼미션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 여러 가지 예제들이 나와 있어요. 그 예제들을 좀 참고하시면 여러분이 이 명령을 풍부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여러분이 필요할 때까지는 제 생각에 이걸 공부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 대충 뭔지 아셨다가 나중에 필요할 때 검색해서 찾으시면 됩니다. 여러분의 기억력을 아끼세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